왜 없으신지 대균 실험을 했다는 정확할 만한 사실이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다. 한적은 반입 사건과 주한미군의 세균전 준비에 1차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테렌스 오셔너스 주한미 7공군 사령관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. 사령관은 한국 국민의 항의 서한을 나와서 받아가십시오. 아까 겸직하지 방금 하듯이 그 됐으니까 빨리 저기 하시죠.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무슨 냄새야? 오셔너스 사령관은 즉시 나와서 받아가십시오. 그 생화학 무기 탄저균 실험이 즉각 중단되고 또 실험실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. 어쨌든 이게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 주민들과 또 평택 주민들, 군산 주민들이 함께 협심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협심해서 이 5만 방자한 이 미군의 이 생화학 무기 가 철폐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저거 누가 뗐지? 벌써 떼버렸어. 쟤들이 뗐어? 네. 아, 이해가 안 되네. 야 이 자식들아 그거 쓰레기 아니야 너.